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아우 더워, 너무 더워. 아우 육수 빼는 거 봐, 보이시나요? 땀? 아 진짜 더워 죽겠습니다. 오늘 제가 케이스를 하나 소개할 건데요, 요 케이스가 저희한테 온 게 벌써 한 달이 지난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저희가 매장에 주문 폭주여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제 한 달 지나고 이제서야 이걸 찍습니다. 요거 저희가 샘플로 들어온 거 하나 빼와가지고 요거 리뷰 찍겠다고 하나 빼갖고 왔는데, 오늘 찍어야 또 이제 샘플이니까 다시 마닝에서 또 가져가기로 했어요. 인테리어 소품 같은 요 케이스, 마이크로닉스의 신제품 우퍼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 리뷰를 시작한 시점에서는 아직 출시되기 전이에요. 아주 극비상이라는 거죠. 첩보영화, 응? 뭐 그런 거 정보 막 발설하고 그런 미국으로 막 잡혀가고 막, 응? 그러진 않고 제가 어찌저찌 구하긴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매하는데 도움 좀 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정보를 싹 그냥 장점과 단점을 싹 파악하고 마음에 드시면 출시한 후에 구매하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아직 출시 전이라서 마닉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출시일은 대략 8월 말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중요하죠. 아마도 3만원대 후반에서 4만원 초반으로 출시가 된다고 해요. 케이스 크기는 너비 210mm, 깊이 373mm, 높이 424mm로 아담한 사이즈의 미니타워 케이스예요. 케이스 전면은 아주 심플해 보이죠? 생긴 모양이 스피커 같아서 케이스 이름을 우퍼라고 지었나봐요. 전면은 우퍼 스피커 모양처럼 보이긴 하네요. 공기 흡입을 위한 타공은 따로 없습니다. 전면에 있는 팬으로만 공기가 유입되는 형태예요. 사실 앞면이 확 트여 있으면 공기 흡입은 많이 되는데 그만큼 먼지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미니타워 케이스에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한 것 같아 보입니다. 상단 IO 버튼은 전원 버튼, 여기 코딱지만 한 요 리셋 버튼, 그리고 USB 3.0 하나, 2.0 두 개, 오디오 단자가 위치해 있고요. 그 뒤로는 이렇게 자석식 먼지 필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좌측면 강아지 쪽을 보면 경첩식으로 케이스에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손잡이만 이렇게 싹 당기면 쉽게 열리기 때문에 내부 청소할 때도 아주 간편하겠고요. 이 손잡이 쪽에 자석이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얘가 막 헐랭이처럼 그렇게 막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자동차들을 보면 이게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딱 닫히면 지가 알아서 딱 닫히는 그런 것처럼 가까이만 가면 지가 알아서 싹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잘 닫아줘요. 우측면은 철판을 보면 타공철은 따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그냥 생철판입니다. 대신에 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두드려보면 이게 떨림음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를 보시면 보통의 케이스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PCI 슬롯은 총 4개가 있고요, 4개 다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라서 떼었다가 다시 붙일 수 있어요. 하단부를 싹 보시면 디자인과 함께 이 케이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발판,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 같은 요 케이스 받침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수전사 방식으로 필름을 입힌다고 하는데 이게 단가가 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에다가 필름을 띄우고 이 받침대를 그 위에다가 딱 담갔다가 빼면 요 수압으로 이 모양이 입혀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사실 컴퓨터라는 게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좀 딱딱해 보이는 면이 있잖아요. 직각으로 막 딱딱딱딱 꺾여 있고 날카로워 보이는 이미지인데, 요 나무 모양 발판이 있으니까 왠지 분위기도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요. 이런 자연 친화적인 모양이 컴퓨터 본체에 어울릴까 싶었는데 막상 실물을 보니까 생각보다 나름 분위기가 괜찮아요. 이거는 남녀 구분 없이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불호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를 보겠습니다. 전면은 보통은 이게 위에서 아래까지 그냥 뻥 뚫려 있고 펜 여러 개씩 막 달려 있고 이런 형태가 많잖아요. 요 우퍼 케이스에는 심플하게 160mm 화이트 LED 펜 한 개가 딱 달려 있습니다. 따로 LED를 끄거나 펜 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어요. 먼지 필터는 따로 없기는 한데 공기 유입되는 곳이 펜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형태라서 먼지가 막 엄청나게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수냉쿨러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최대 240mm 라디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상단은 기본 펜이 달려있진 않고요, 120mm 펜 두 개를 추가로 달아줄 수가 있어요. 수냉쿨러는 120mm와 240mm 라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 방열판이나 튜닝램을 설치해야 한다면 간섭이 없는지 꼭 잘 살펴보시고요. 후면은 120mm 펜이고요, 전면 펜과 마찬가지로 흰색 LED가 있는 펜이에요. 120mm 수냉쿨러를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워 커버 위에는 타공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120mm 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나사홀이 몇 개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랭 CPU 쿨러는 최대 160mm 제품까지 설치가 가능해요. 미니타워 케이스에 들어갈 쿨러로는 160mm 제품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는 최대 320mm까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뭐 물론 전면에다 수냉 달고 이러면은 그 폭이 더 줄어들겠죠. 이제 저장장치 확장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내부에 이 메인보드 옆쪽에 SSD를 하나 두 개 달 수 있고요. 하드베이 윗면에 SSD와 하드를 선택해서 설치할 수가 있네요. 하드베이 내부에는 하드만 달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SSD 위주로 설치를 한다면 SSD 하나 둘 세 개의 하드 하나를 설치할 수 있고요. 아니면 SSD 하나 둘 하드 두 개, 이렇게 해서 총 네 개의 저장장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선정리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손가락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깊네요. 한 15에서 20m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케이블 타입 고정고리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딱 있어야 할 위치에 적당히 있어요. 선정리할 때 묶을 곳이 부족할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메인보드를 꺼내지 않아도 CPU 쿨러를 교체하거나 서머를 제도할 때 편리하라고 굉장히 크게 여기에 공간을 비워뒀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크면 철판 두께에 따라서 이게 막 휘거나 구부러지는데 손으로 이걸 막 눌러보고 이렇게 해도 약하지 않습니다. 이 철판의 강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파워를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따로 펜 LED를 조절하는 버튼은 없지만 펜 테두리에 이 흰색 LED가 나오는데 케이스랑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란하지도 않고요, 깔끔한 느낌이라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뭐랄까, 하이퍼 리얼리즘? 슈퍼 메가 심플리즘?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 정리하자면 상당히 깔끔하고요, 모던한 느낌의 케이스예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놔둬도 괜찮을 정도의 심플함이 돋보이는 그런 케이스다 이거죠. 이게 출시될 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 아니면 뭐 적당한 가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바로 그냥 지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이 녀석의 소음은 50dB 정도 나오네요.